Okay, hello again. So, 자, 여러분, 지금부터요, 우리는 이제 뭘 배울까요? 네, 이제 지금까지 chapter 1 and 2. 자, chapter 1하고 2는 끝나고요. 이제 그래서 문장의 구성, 지금 문장은 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chapter 2에서는 동사의 쓰임, 즉, 오형식까지 봤어요. 자, 지금 chapter 1, 2 끝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잘 다져져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다 되어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시제를 갑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시제는 몇 개가 있다? 총 영어 시제에는 12개가 있다 했어요. 12개. 근데 그거를 막 나눈 규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할 거예요. 책을 펴보시고 다시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보죠. 자, 시제는 누구의 성질이에요? 시제는. 네, 여러분, 시제는요. 바로, 동사의 성질이에요. 자, 동사의 특징에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모양이 변합니다. 두 번째는요, 꼬리를 달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모양이 변할 때, 여러분,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 수태시제였어요, 여러분. 시제. 아, 그러면은 이 시제의 성격 또한 어떻다? 동사의 성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동사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며, 그래서 어떤 말과 같이 쓰이냐의 관계를 통해서 시제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제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시제라는 말은요, 네, 간단하게 해서 시간 표현이에요. 시간 표현. 뭐, 과거, 현재, 미래, 뭔걸 하고 있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과거에서 지금 과거까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시제라는 건 시간 표현.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가보실게요. 오늘 배울 건 기본 시제예요, 여러분. 자, 기본 시제인데, 자, 기본 시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뭐예요? 네, 그거죠. 잘하셨어요. 자, 단순 현재가 있고요. 기본 시제는요. 단순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 미래. 자, 단순 현재는 뭐예요, 여러분? 단순 현재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있죠. I run every morning. 자, I run every morning.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달립니다. 매일 아침에요.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달려요. 매일 아침에 달리고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뭘 썼어요? 현재를 썼죠? 현재. 그럼 이말 뜻은 뭐예요? 아, 단순 현재라는 거는 뭐예요? 매일 뛰는 거니까 주석적이고요. 매일 뛰는 거니까 반복적인 거고요. 매일 뛰는 거니까 습관적인 거고요. 네, 아셨나요? 네. 이런 것처럼 단순 현재는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말을 할 때, 네, 그 단순 현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순 현재를 쓰는 경우는 언제? 자, 자, 해볼까요? water. 물은요, boils. 끓어요. 100 degrees of Celsius. 자,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물은 끓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네, 이건 바로, 뭐예요? 과학적 사실이죠. 사실. 과학적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 아유, 다시 쓸게요. 더러워졌어요. 자,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또 뭐예요?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그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바로 진리겠죠. 네. 과학적 사실이자 진리이죠. 예를 들어서, 뭘까요?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뭐예요? The silence is gold. 이렇게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재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단순 과거는 언제,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제가 몸무게가 58kg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딱 보기에도 58kg 이상 돼 보이죠? 그리고 얼굴이 보면 훨씬 작았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어때요? 제 얼굴 엄청 크게 나와죠, 그죠? 처음에 딱 나올 때 엄청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네, 이것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죠.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옛날이고, 저는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거는 뭐야? 과거는 어때요? 지금 현재와의 단절이에요. 내가 옛날에 더 말랐었고, 나 예전에 더 달리기 빨리 할수 있었었고, 그죠? 내가 예전에 공부를 더 잘했었고, 다 뭐예요? 다 옛날일 뿐이죠, 그죠? 가끔씩 보시면 예, 과거에 지금 얽매여 사신 분들 계세요. 과거에 내가 뭐 어땠니, 어땠니 이렇게 하시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놀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은 별로 발전 없는 사람이야. 아셨죠? 자, 미래 봅시다, 여러분. 미래는 뭐예요? 아, 그렇죠. 앞으로의 뭐? 앞으로의 계획. 그죠? 앞으로 계획을 하는 거겠죠? 앞으로의 계획. 또 뭐예요? 나의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등등등. 즉,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미래를 쓰시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에서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 여러분, 시제는요? 시제는 뭐예요, 여러분? 시간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표현은 결정해주는 단서가 있어요. 그 시제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는 뭐야? 과거잖아. tomorrow는 뭐예요? 내일이라는 미래죠. now는 뭐야? 지금이라는 현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통해 시제를 결정하시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women usually lives will live longer than man. 자, 이건 뭐야? women, 뭐예요, 여러분? women. 뭐예요? 아, 여자들이구나. 근데 여자 몇 명? 네, 2명 이상. 즉, 복수죠. 복수고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자, 이 중에 절대 쓸수 없는 거 있네? 뭐, 아하, 요건 얘는 제끼자. 왜? 주어가, 어때요? 지금 복수잖아. 동사에 S가, 즉, S라인 붙는 경우는 언제예요, 여러분? 동사에 S나 ES라인 붙는 거 언제야?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가 현재일 때 뿐이죠? 맞죠? 그때만 붙는 거예요. 자, 치우고. 자, 이거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단수, 복수. 아, 여자들이라는 복수구나.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usually. 뭐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이란 뜻이죠. 보통. 이건 뭔 뜻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반복적이란 얘기야. 반복적인 얘기. 그럼 반복적이면서도 뭐야? 습관적인 거. 그죠? 그런 걸 뭐야? 이게 바로 그 말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단순 현재 할 때? 아,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네. 그 뭐였어? 현재형이었죠? 그래서 live가 될 거예요. will live는 왜안 돼? 아, 얘랑 맞춰줄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죠? 즉, 우리는 뭐 때문에 현재를 결정할 수 있어? 바로 이 usually 때문에 live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맞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오래 살죠. 왜 그래요? 남자들, 여러분, 뭐예요? 그 남성 호르몬 있죠? 남성 호르몬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그때부터 막 미쳐요. 뭐예요? 바로 뭔가 위험한 걸 하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통 남자들이 10대 때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많죠? 그러다 많이 죽죠? 네, 그것도 하나 될 거고요. 또 남자 어때? 나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먹죠. 근데 요즘에 여자분 담배를 많이 피우신데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 안 좋아. 자, 다음이요. 자, The Science Fiction Novel 한 뭐예요, 여러분? 사이파이 무비네. 그죠? 과학 공상 뭐예요? 소설은요. 뭐뭐뭐 3년 전에. 자, 이거는 뭐야? 뭐뭐 전에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 과거. 뭐뭐 전에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 아무 당연히 뭘 써야 돼, 여러분? 뭐뭐 전에라는 과거잖아. 뭘 쓰자? 오케이. wrote 아니면은 was written인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뭐예요, 여러분? 아하, 수업 전에 잠깐 언급했었죠? 자, be 플러스 bp. 자, be 동사 플러스 pp. 이건 뭐라고요? 수동태. 수동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내가 과거분사 할 때, 과거분사, 이게 과거분사야. 과거분사 할때 내가 뭐 어떤 의미 갖고 있다 그랬어? 뭐뭐 당하다. 수동의 의미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암 책이, 잘 봐요. 이렇게 되면은 뭐야? 지가 쓰는 거야. 책이 막 갑자기 지가 막 써. 말이 돼? 책은 써줘야 되겠죠? 수동태로서.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다? was written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왜 was야? 어거잖아. 여기 밑에 보세요. 과거와 쓰이는 어거, 자, 과거와 쓰이는 어구들 있는데, yesterday, 뭐야? 어제, 어거 뭐 전에, at that time, 그 당시에, just now, 지금 막, Those days, 그때, last, 지난, then, 그때. 요건 뭐야? 요거는 과거에도 쓰이지만
미래에도 쓰여. 그래서 미래에서 뭐야? I will see you later then. 뭐야? 그럼 그때 나중에 봅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냥 과거에도 쓰이는 걸 알아두시고요. The other day는 뭐야? 일전에. 일전에. 일전에는 뭐야? 과거잖아. 그리고 in 연도가 나왔어. 뭐야? In 2010. 뭐야, 여러분? 2010년이죠. 과거니까 그 부분 이 말들 잘 봐주시고요. 뭐야? 시제라는 건 그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즉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갈게요. 자, I met, will meet. 자, just the other day. 어우, 죄송합니다. 여기 뭐가 빠졌네. 뭐야? 누굴 만났어? 누구? 아, 여기 죄송합니다. J를 넣어볼게요. 누굴 만났을까? 누구를? 누굴 만났어? 아, J를 만났어. 근데 언제 만났어? 일전에. 일전에. 밤에 공부했었죠, 그죠? 그럼 뭐야, 여러분? 당연히 과거인 met이 될 거야. 그죠? 자, 이건 뭐야, 여러분? 자, 보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었죠. 뭐였어요? 타고난. 그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타고난이라고 이 보는 뭐예요? 배웠었어요. 타고난이라고. 타고난이라고 배웠었는데 이게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태어나다. 근데 J야, 여러분. 나야, 여러분. 그냥 내가 알아서 갑자기 알 깨고 나와? 말이 안 되잖아. 난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져야 되는 거죠. 태어나짐을 당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야? was born, is born, BPP 수동태가 들어가신 거야. 그런데 뭐야? 내가 태어난 건 항상 과거야. J is born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뭐야? was born. 근데 힌트가 뭐야? 1981년도에 태어났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 자, tomorrow you will not, will not, or not be able to use the computer.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뭐 때문에 그래? 아하, tomorrow, 뭐야, 미래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뭐가 되겠어? You will not. 자, tomorrow, you will not be able to use a computer. 이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내일은 컴퓨터 사용할 수가 없을 거야 되는 거죠. 자, 이 will not을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won't라고 해서요. won't, 이렇게 읽어요. 아셨죠? 자, 여기 단서 있고요. 자, 다음 가보시죠. 자, 틀린 부분을 고쳐 쓰십시오. 자, 틀린 부분을 고쳐 쓰라네요. 자, 볼게요. Take your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will rain this afternoon.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건 뭐야? 아하, 조건. 조건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뭐야?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 또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은 뭐라 그랬어? 현재가 뭐 한다고? 미래를 대신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헷갈렸을 거야. 왜? 조건이 어디 있으면 때는 어디 있는 거야? 헷갈리죠. 근데 뭐야? In case, 뭐인 경우에. 그렇죠. 뭐인 경우에. 이건 뭐야? Take your umbrella, 뭐야? With you. 자, 뭐래 이건? Take, 가져가세요. 명령문이죠. 뭐뭐 하세요. Take, 가져가세요. 당신의 우산을요. 자, 가져가세요. 당신의 우산을요. 누구랑요? 당신과 함께요. 그 말 뜻은 뭐야? 야, 너 우산 가져가라. 이 말이야. 그런데 뭐야? In case it will rain this afternoon.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면 뭐야? This afternoon은요. 오늘 오후예요. 아마 분명은 이 말은 엄마가 아들이나 딸한테 아침에 비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 가져가. 비가 올 수도 있어. 비가 아직 안 와요. 하여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마치 미래로 생각하지만 뭐야? 조건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즉 in case 조건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요, 여러분? 미래 말고 현재를 쓰자고. 아마 이 will만 지우면 답인가? 답이 아니잖아. 답이 뭐야? range지. 왜? 3인칭 단수 현재잖아. 그렇죠? 걸으셨죠? 자, 다 봅시다. The movie started 30 minutes ago. The movie started 30 minutes ago. 이건 뭐야?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려. 왜? 어거는 뭐야? 얘는 방금 전에 했지만 뭐 전에였고요. 뭐야? 과거와 함께 쓰인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반 동사.
이거 1번 동사죠? 과거 만들 때 어떻게 하자? 자, 쓰고요. 거의 대부분이 ED만 붙이면 끝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The movie started 30 minutes ago. The movie started 30 minutes ago. 영화는 30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가볼까요? 자, they have drunk a lot of coffee every morning. 자, 매일 아침 나왔다. 단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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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나왔어. 뭐야? Every morning이야. 뭐야? 매일 아침에 뭐해? 커피 마셔. 커피 마셔요. 하지만 매일 아침은 뭐야? 반복, 반복, 습관, 습관. 아까 전에 뭘 했어? 지속, 반복, 습관, 과학적, 뭐, 사실, 진리는 다 못 쓴다고? 현재 사실이잖아. 그죠? 그건 다 뭐야? 단순 현재를 쓰는 거야. 단순 현재. 그건 뭐래? 이거 아니야. 그건 뭐래? 드링크. 단, 현재, 단순 현재를 쓰셔. 이렇게 와서 또 좋아한다? 왜? 아직까지 이걸 몰라? 3인칭 단수 현재 이제는 아셔야지 이제 아실 때가 됐어. 자, 4번 Electronic store has extended its sale into next week. 자, 여기는 단서가 뭐야? Next week, next week, next week, next week. 이거 가끔씩 보시면요 발음을 next week, next week, next week 하신 분 계시는데 여러분 발음 구려. 어떻게? Next week, next week, next week. 이렇게 읽어주시면 발음이 훨씬 부드러워져. 그렇게 읽자. 아시죠? 자, 뭐야? Electronic store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하, 그 전기용품 파는 곳이겠죠? 전기용품 가게가 뭐였대? Extend는 뭐예요, 여러분? Extend, extend. 이거 뭐야? 연장하다야. 연장하다. 뭘 연장했어? 뭘 연장했어? 세일 기간을 다음 주로 연장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뭐야? 다음 주로, 자, 다음 주 next week가 뭐야? 표시, 이게 바로 힌트. 그래서 뭐야? will extend가 되겠죠. 할 것이다. 여기서 뭘 보여줘? 아하. 미래 의미는 기본. 미래는 기본이고요. 뭐야? 의도를 나타낸다 또는 계획을 보여준다는 거. 자, 다음. We study until tomorrow. 또 뭐야? 여기 단서 또 나왔다. 단서 뭐야? 오케이. 좋습니다. tomorrow, tomorrow, tomorrow죠. 뭐야, 여러분? 내일하는 거야. 내일. 내일이라는 거죠. 내일은 뭐야? 당연히 미래 아닌가? 그게 뭐였어? We will study예요. We will study tomorrow까지가 될 거예요. 이런데 자 보실게요 여러분. Until이나 by는요. 뒤에 미래 시간 표현을 넣어요. 미래 시간 표현 넣어가지고 뭐예요? 여기에서 뜻은 둘 다 뭐뭐까지예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나중에 저 뒤쪽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뭐뭐까지라는 거 일단 먼저 걸어두시길 바랄게. 자, 6번 요가 클래스 start already. 자, 이건 힌트가 뭐 있어? already예요, 여러분. already. already 뜻 뭐야? already. 이미잖아, 이미. 이미라는 말은 뭐야? 벌써 그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과거야, 이거는. 그죠? 아, 뭐야? 뭘 바꿔야 돼? 이거를 과거로 바꿔줘야죠. started. 이해 가셨죠? 다음, the kids will usually take the bus to school. To school. 자, usually는 뭐예요? usually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죠. 보통 반복을 나타내는 말, 그죠? 아, 보통 이게 뜻이 원래 보통이고요. 뭐예요? 뭐예요? 자주 뭐뭘 나는 보통 그거를 해. 나는 보통 그걸 먹어. 이 말 뜻은 뭐야? 내가 나는 그 습관적이고 뭐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됐어? 그때 뭐라 그랬어? 현재 쓰라고 그랬잖아. will 지우고 그래서 the kids usually take the bus to school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이건 뭐예요? 아이들은 보통 학교에 뭐예요? 버스를 타고 갑니다. 자, 이건 뭡니까? 링컨 아저씨 있었죠? 링컨 아저씨 그 뭐 진짜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병이 있었어. 병이 있어가지고 뭐 되게 길었었는데 아니 길어. 내 얼굴도 지금 길게 나오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내 얼굴 많이 동그래. 나 그거 알아. 자, 링컨은 뭐야 여러분? 프레지던트가 되었다죠. 힌트가 뭐야? in 플러스 연도 과거잖아. become의 과거 뭐야? became이죠. 자, 안 그러면 자 봅시다 여러분. become의 3단 변화 뭐야? become, became, 그다음 become이 되는 거야. become, became 아닙니다. become이 돼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come, came, come. 그 3단 변화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자, 한번 영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올 가을에 결혼해요. 올 가을에 결혼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누가 결혼해? 일단 나잖아, 그자. 나자에, 나예요, 여러분. 내가 뭐뭐 할 거예요. 미래에 뭐뭐 할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요? will. 쓰거나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말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결혼하다가 되겠죠? 뭐가 됐어요? I will get married. I'm going to get married가 되겠죠. I will get married. I, 비동사 뭘로 바꿔야 돼? am으로 바꿔야죠. I am going to get married로 바꾸셔야 돼. 언제? 올 겨울에. In this fall. 올 겨울에요. This fall. 자, 아, 올 가을에. 제가 지금 정신 났나 봐. 죄송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안 그럼 둘 중에 I will get married in this fall. 또는요, I am이 맞죠, 그죠? I am going to get married in this fall. 하실 거야.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들 설택하실 건 뭐야? 둘다 써도 괜찮아. 둘다 써도 괜찮아. 하지만, 뉘앙스는 좀 알고 쓰자. 왜? 윌은 뭐야? 순간적 결정에 맞서. 순간적인 결정.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어. 어떻게 대부분은, 제가 받을게요. 제가 받을게요. 어떻게 항상 걔는 절대 I'm going to get it 안 해요. I will get it. 내가 받을게요. 내가 전화 받을게요. I'll get it. I'll get it.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순간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근데 뭐야? I'm going to는 뭐야? I'm going to는? 네, 그거는 뭐예요? 바로 의도와 계획을 가지는 거야. 계획이 있는 거야, 계획이. 그래서 뭐야? 여러분, 결혼이란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되게 많이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순간적으로 결정하실 거야? 아니잖아. 심사숙고해서 계획 세워야 되겠죠? I am going to get married in this fall.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네, 미래죠. 미래. 자, 2번. 난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 없는 모양이네? 그렇죠. 아까 과거 뭐라 그랬어? 현재와의 단절이야. 현재와의 단절. 관련 없어. 아, 뭐야. 나는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헤드. 어떤 남자친구?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죠. 그죠? I had a really, 정말로요. 잘생긴, 뭐가 있었어? boyfriend가 있었단 얘기죠. 자,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 자, 나는 있었어요. 뭘? 남자친구가요. 근데 어땠어? 잘생긴 남자친구였죠?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겼었어? 잘생겼다고. 아미고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handsome, 잘생긴,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했어. 형용사고요. 형용사 꾸며주는 애 뭐야? 부사. 그럼 형용사 꾸며주는 애는 뭐야? 명사. 이 관계도 같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뭐야? 어순이 뭐야? 부사, 형용사, 명사라는 거. 어순 잘 알아두세요. 부사, 형용사, 명사. 나중에 어순 파트 가잖아요. 아실 거야. 자, 3번. 이건 뭡니까, 여러분? 미래에, 죄송해요. 과거죠? 더 이상 관련 없어. 자, 3번. 전 가끔씩 머리가 아픕니다. 뭐요? 나는 뭐요?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 나는 가집니다. 가집니다. 뭘 가져? 두통을요. headache. 여러분, 근데 원래 병명이에요. 병명에는 원래 여러분 관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병명 관사 붙일 수 없어요. 관사 못 와요, 병명에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diabetes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당뇨병이잖아. 그럼 뭐야? I have diabetes는 맞아. 근데 I have a diabetes 쓰면 뭐야? 틀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병명 앞엔 관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 headache. 여러분, 이게 지금 당뇨병처럼 되게 무거운 병이야? 아니면 가벼운 병이야? 가벼운 병이잖아. 그럴 때는 뭐야? 관사를 써줘. 아셨죠? I have a headache. I have a throat ache. I have a stomach ache. 또는 뭐야? 감기 걸렸어? I have a cold. 다 붙여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가끔씩이 뭐야? I sometimes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쥐고 정리할게요. I sometimes get a headache. I sometimes get a headache. I sometimes get a headache. 자, 가끔씩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건 뭐야? 이거는 현재잖아. 현재. 현재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제 첫 번째 파트, 단순 시제 끝냈어요. 단순 시제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시제는 같이 짝을 이루어주는 말들이 있죠. 그 말들도 잘 알아두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